안녕하세요. 오늘은 QT 나는 얼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QT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병원에서 시술로 바꿀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꺼졌을 때 QT가 조금 빠져 보이는 그런 부위는 목 밑, 그리고 앞볼이랑 이제 팔자랑 연결된 이 부위, 그리고 턱끝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데 의외로 잘 간과하는 부위가 광대랑 입이랑 이어지는 이 사이, 이 자리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면 약간 흔히 말하는 북한군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. 예, 퀭하고 좀 없어 보이고 뼈가 같은 골격이 두드러져 보이면서 뭔가 좀 없어 보이는, 주로 좀 마르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. 얼마 전에 모임에 갔는데 네. 그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있었어요. 그래서 네.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요 자리를 좀 채우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네. 그 연예 사업하는 그분이 대뜸 그러더라고요. 야, 우리가 배우 캐스팅할 때 북한군으로 캐스팅할 때 여기 들어간 사람 고르잖아. 아. 이 말을 하더라고요. 아, 진짜요? 네네. 아. 그렇군요.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.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꺼지면 귀티가 덜 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를 알고는 있으시더라고요. 이제 앞볼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앞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기를 앞볼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 틀리게 말씀하시는데, 저희는 광대랑 입이랑 이어지는 그 사이 중간, 이 자리를 앞볼이라고 할게요. 이 부위가 꺼져 있는 분들은 대개는 마르시고 이제 팔자도 같이 꺼져 있고 이제 그런 인상들이 좀 있죠. 그 연예인분들 중에서는 남자분들이 좀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고요. 최근에 제가 잘 보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남자 연예인 부분이 되게 잘생기셨는데 이 부분이 살짝 꺼져 있으시더라고요. 그 부분을 좀 하면은 좀 귀티가 더 나고 더 멋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술을 하고 나오셨더라고요. 아, 확실해요? 네, 제가 보기에는 확실합니다. 그래서 훨씬 더 고급스럽고 귀티 나는 얼굴이 됐더라고요. 그분 아이돌이었나요? 네. 네, 아이돌입니다. 그 다음에 남자라고 하셨죠? 네. 디디디디디. 아, 네요. 그럼 이 자리가 꺼졌을 때 어떻게 네. 교정하면 좋을까요? 자, 이 자리를 채우는 방법은 지방도 있고 히알루론산 필러도 있고 스컬트라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재료들이 많이 있잖아요. 안 녹는 필러들도 그동안 되게 많았잖아요. 칼슘 필러, 콜라겐 필러, 그다음 고분자 필러, 흔히 말하는 뭐 스티로폼 이런 것들, 플라스틱 이런 게 고분자죠. 그래서 뭐든지 다 채울 수는 있는데 그중에 저는 그냥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를 하는 걸 좋아하는 합니다. 또 지방으로 했을 때는 살찌면 같이 찔 수 있기 때문에 또 얼굴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해서, 다른 필러는 다 뼈 위에 놓으니까 넣은 만큼 쫙쫙 위로 잘 올라와요. 코도, 이마도, 뭐 턱끝도. 근데 여기는 넣는 만큼 그렇게 확확 올라오지를 않아가지고 네. 필러가 조금 더 들 수 있지만 대신에 유지력은 진짜 대단해요. 유지력은 애교 필러나 이런 것들처럼 되게 오래 가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넣으면 뭐 3년도 가고 4년도 가고 그 이상도 가고, 꺼지면 살짝 보충해지는 정도만 해도 되더라고요. 그리고 팔자랑 이 앞볼이랑 이어진 이 부분이 이렇게 꺼졌을 때 밉잖아요,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네. 건드렸다면 네, 귀티를 위해서라면 여기도 채우지만 이 앞에까지 좀 가서 코 옆에 있는 팔자도 네. 채우면 좋기는 하죠. 그리고 이제 눈밑. 눈밑이 좀 꺼져 있으면 이것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좀 깎아먹는 부위 중에 하나죠. 예, 눈밑이 꺼진 네. 거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남자답고 네. 킬러 같고 약간 헝그리한 그런 예. 느낌, 약간 예. 그런 느낌은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. 그래서 배우분들이 30대 넘어가면서 볼살 빠지고 여기가 꺼지는데도 안 채운 경우 조금 많은가 싶기도 해요. 송중기님 보면 어렸을 네. 때 너무 귀염귀염 막 깨물어주고 싶은 그런 네. 느낌에서 네.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마르면서 이런 데가 쫙 이렇게 꺼졌는데, 그죠? 최근에 빈센조 보니까 여기가 훅 들어가셨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네. 인디언 주름도 있고 앞광대가 네. 꺼졌는데 그래도 그냥 남겨두는 것은, 다른 얼굴이 다 되게 귀엽게 생겼으니까 여기라도 좀 남자다우면 배역을 다양하게 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근데 여자분이 훅 꺼진 거는 그건 채워야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예, 예. 좀 강한 역할을 할 거 아니면 네. 주로 이제 채우는 게 훨씬 고급스럽고 이제 예쁘고 멋져 보이고 그럴 수 있죠. 그때는 좀 플랫한 것도 괜찮았어요. 누구잡이도 네. 나의 아저씨에서 네. 아이유님께서 네. 되게 불행한 캐릭터를 맡으셨거든요. 아~ 우울하고 일부러 까만색을 칠해서 꺼져 보이게 만들었죠. 일부러. 아, 실생활에서는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. 네. 결국 이 귀티라는 게 매끈한 그런 매끈한 라인에서 나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코도 약간의 매부리거나 살짝 험프가 있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이런 라인이 너무 울퉁불퉁해 보이는 그런 경우에는 귀티를 조금 깎아먹을 수 있지 않나.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탐 크루즈도 험프가 네. 약간 있거든요 코에. 네, 매부리가 네. 약간 있는데 딴 데가 워낙 고급스럽게 생겼으니까 이건 뭐 그냥 넘어가는데, 종합적으로 빈티가 나는데 여기까지 험프가 심하면 그건 이제 다 같이 빈티로 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손을 조금 대서 뭐 네. 수술을 한다든가 살짝 필러를 채워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좋아질 수 있겠죠. 네, 또
코 수술이 어려우면 다른 데부터 먼저 해보고 나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그렇죠. 요거는 첫 번째로 규정할 부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울퉁불퉁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광대가 너무 갑툭튀로 튀어나와도 귀티가 좀 없는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이런 데가 울퉁불퉁하면 사실 광대를 깎는 게 제일 좋겠죠. 네. 하지만 좀 수술이 크잖아요. 무섭고. 제가 뼈 수술은 항상 진짜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튀어나온 곳 주변으로 조금 부드럽게 채워주면 광대가 좀 덜 나와 보이긴 해요. 단 얼굴이 마른 사람은 부담 없이 채울 수가 있는데 또 통통한 사람은 잘 너무 통통해질까봐. 마지막으로 이제 무턱이거나 턱이 짧은 경우에는 귀엽고 어여 보이는 이미지는 있을 수 있는데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살짝 촌스럽게 보일 수 있어요. 그렇죠. 딴 데가 다 귀티나고 턱이 짧으면 괜찮은데 네. 저는 종합적으로 귀티가 안 나는데 턱까지 짧으면 그럴 때는 이걸 좀 잡아줘서 귀티로 넘길 수도 있는데 문제는 얼굴이 긴데 턱이 약간 뒤로 또 후퇴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 문제예요. 그분은 다른 귀티를 바꿔줘야겠네요. 아 그렇죠. 다른 네. 귀티를 바꿔주면 다른 돼요. 얼굴에서 아까 말씀드린 눈밑이라든가 팔자랑 여기 앞볼이라든가 부분에 먼저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그쪽을 먼저 개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있는 귀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. 저 뭐 바꿀 게 없나요? 솔직히 예전에 팔자가 좀 있으셨는데 필러 하셔가지고 다 없어지셨어요. 그 항상 우리가 서로 하는 얘기인데 내 팔자는 깊어 보여요. 근데 남의 얼굴을 할 게 없어. 남의 얼굴을 봤을 때 할 게 없어요.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콤플렉스가 좀 있다 보니까 네. 더 작은 문제도 크게 풀려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안녕.